몇해 전에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단어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의미로도 물론 아름답지만 특별히 한국어로 발음이 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듣기에 가장 우아하고 또 따뜻하게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꼭 한국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말이든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높은 순위 안에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몹시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강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약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행하는 노래들 가사만 보아도 드라마나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들만 보아도 사랑 없이 전개되는 노래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사랑을 찾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리고 기억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장 16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헛된 사랑을 찾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쫓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운 마음을 안고 일생토록 그렇게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들까지도 세상의 불신 문화, 불신 풍조에 파묻혀서 하나님 참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헛된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달래면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1절 제일 앞에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보라, 이 짧은 한마디가 있지요. 자, 보라 하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보라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탄하는 감탄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탄사만이 아니라 보라 하는 것은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실제 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좀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아가지 말고, 시선을 좀 돌려서, 마음을 좀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시선을 돌려서 보아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선택해 주신 사랑. 자, 주보에는 선택하신 사랑 그랬는데, 뭐 같은 말이지만 선택해 주신 사랑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신 사랑.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4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를 언제 택하여 주셨다고 여기 4절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구절이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개나 고양이, 저도 좋아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이뻐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도 원숭이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오직 우리 사람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이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지요. 이 구절도 참 좋은 요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사는 모습을 좀 보고 나서 선택할지 말지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공로도 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어떤 구절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대요?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셨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무엇을 보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자는 다 믿었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때가 되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셨구나. 나를 선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모른다면, 확신이 안 선다면, 뭐 선택하셨으면 믿을 것이고 선택 안 하셨으면 안 믿겠지, 이게 아니라 그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내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두 번째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고 하셨죠? 선택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고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모습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낮아지셔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거, 그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볼일 있으면 나에게 오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나의 사정을 미리 알고 나에게 직접 찾아와 준다면 정말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채울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대접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상하게 마치 왕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똑같이 같이 죽으셨습니다. 때로는 먹지 못해 주리기도 하셨고, 육신이 고단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다 겪으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다 겪으신 주님이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질고를 다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나의 형편을 다 공감해 주시고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생축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확증하여 주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사랑, 나를 모두, 나의 모든 고난을 치유해 주신 그 사랑, 마지막에는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바라보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 번째는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죠? 선택해 주신 사랑.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 기르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이제도 길러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기를 때도 그렇죠. 갓난아이에게 양식을 줘서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젖을 먹여서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신령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를 자라나도록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우리를 길러 가시는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사 길러 가십니다. 인간 부모도 그렇습니다. 밥만 먹여준다고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을 훈육해야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잘할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자녀된 우리들을 징계하사 죄를 점점 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순종하도록 이제도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또 어떻게 하신대요?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 구절도 잘 보십시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사람의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매맞게 하시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느껴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죄를 점점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더욱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길러만 주시고 너 사는 것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길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걸어가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의 인생길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그는 너희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떻게 가신대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앞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기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무리들이 함께 장막 칠 적절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막 칠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구름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나를 계속해서 기르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사 점점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사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이렇게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또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 기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사랑이요? 천국 기업을 주시는 사랑. 자, 오늘 본문을 앞에 부분만 다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자녀라는 말에는 상속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정말로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정확한 날그 선물을 개봉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이 선물,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하늘나라의 유업,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방문한 다음에 스바 여왕이 남겼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열왕기상 10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당시 스바 여왕이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의 여왕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막상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예상하고 뭐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다음에 사실은 감동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잔뜩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너무나 커서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감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의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마음으로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여왕으로 누릴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있는 여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직접 보고 나서 여기 5절 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크게 감동되어,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 내가 안 그래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 그 시절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대이고 전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천국과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때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솔로몬 왕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거, 기도하며 묵상했던 거,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 그 이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도 기대하고 생각하고 왔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동하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을 때이 땅에서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광경 앞에 우리는 더더욱 감동하게 될 것이고, 감격하게 될 것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네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선택해 주신 사랑,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구속의 사랑.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천국 기업을 주시는 사랑. 이 하나하나가 다 참 너무나 귀한 사랑인데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마음도 온통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라고 이제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크신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험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